KBS 체험 삶의 현장 저는 감독 조용남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에 애송이의 인형 사랑을 보시게 됩니다. 쪽파 대파도 아닌 양파 가수 양파 양 등장합니다. 양파 자 여러분 자 마구간에서 만난 두 남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탤런트 유인천 영화배우 방은진 양 나오십니다. 심야 파트너는 하수도였습니다. 말끔히 치우고 돌아왔답니다. 영화배우 김호성. 예, 고맙습니다. 이 여자분의 영원한 파트너의 이름은 조영남입니다. 그 조영남의 파트, 영원한 파트너 이경실 양이 저기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실입니다. 네, 아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요. 포근하고 참으로 좋습니다. 이 봄바람만큼이나 더욱더 일바람, 술바람이 나는 현장이 있죠. 구슬땀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화개장터라는 노래보다 훨씬 레코드가 많이 팔렸다는 애숭이의 사랑을 부르신 분입니다. 1위를 하셨고 네. 그런데 나이는 방년? 18이요. 예, 1위 곡한 가수로는 제일 연소자시래요. 예. 야. 몇 살이라고요? 18입니다. 18살짜리가 1등 할 때 우리 조영남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1등을 몇 살이라고 합니다. 14등까지 해봤어요. 화개장터. 네. 자 우리 예쁜 양파 씨가 또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인형 공장에 가서요. 네. 인형을 만들고 왔습니다. 이야. 인형 네. 공장에 갔다 왔대요. 네. 네. 자. 송이의 사랑으로 가요계를 평려한 무서운 신의 양파. 그녀가 오늘 인형 사랑에 나섰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이세요? 예, 보기보다 예쁘네요. 제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형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만들어요? 아, 그럼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네. 보기에는 예뻐도요. 굉장히 과정이 어려울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정말 예쁜 거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제가 이런 걸 만들어요? 해수욕장에서 하는 양파에 대파요? 잘해봐. 네. 일당 전선엔 노소가 따로 없다. 어린 신참 일꾼의 상큼한 신고식. 15kg짜리 솜뭉치 20개 옮기기. 일반 솜이에요? 네, 일반. 어디나 복병은 있다. 호랑이 고참 등장. 아줌마, 아줌마 왜 안 해? 아 일을 안 왔어? 감독을 왔어? 빨리빨리 하라고.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약속다.
소음인데도요? 예. 그 소음이라고. 잘 빠진 인형 몸매의 기본은 불재단 번뜨기. 되게 잘하신다. 뜨거운 맛을 본 인조 밍크 갖가지 번뜨기로 20장 이상 모여야 하나의 인형의 꿈 완성. 아 뜨가. 저기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털, 그러니까 가죽을 그러니까 재단을 하는. 뭐 인형의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 예, 어떤. 아따따따. 엉덩이 부분. 양파보다 더 맵네 그리야. 네, 저거를 이렇게 녹여갖고서 모양을 만드는 거라서 네. 이렇게 탈 때 냄새랑 막 그런 게 굉장히 지독하고요. 재단하는 거군요. 네. 예. 아무리 힘들어도 일꾼의 좌우명은 하나. 일당 받는 그 순간까지는 이 악물고 버틴다. 끝너라. 재단된 인조 밍크 조각들 꼼꼼히 박아서 몸통 만들면 이번엔 사람 살이 엿보는 눈 달아주기. 이런 거 잘 때려야 되는데 잘못 때려서 막 빗나가서 이렇게 번지고 다 못 쓰게 되고 부러지고 막. 아, 그날이 부러졌어요? 예예. 예. 어? 큰일 났어 이제. 사장님 아시면 이게 얼마짜린데? 아줌마 뭐 아까 오면서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아줌마도 이제 잘 못하신다고 하니까 편해. 울러 부르네? 울어도 안 돼, 안 통해. 얼른 바꿔! 죄송해요, 아줌마. 아, 인형 종류가 자, 정말 다양하네요. 네. 되게 많고. 이런 장난이 아니야. 이 망치가 바로 도깨비 방망이. 일당 나와라, 뚝딱! 된다. 오케이.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일 잘하는 일꾼 공장 안을 종횡무진. 여기다요. 여기다 공장 안에 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내가 여기 아니에요. 손만 넣으면 인형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스티로폼 하고 반만 섞어준 거예요. 가벼운. 아 이게 가벼우니까. 아 인형 안에 손만 넣는 게 아니래요? 네. 스티로폼이랑 같이 반반씩 섞어가지고. 스티로폼이 찰떡궁합 결혼을 하면은 보송 보송 인형 속 완성이요. 아, 조금만 이렇게 밟아도 막 많이 튀어나오고 그래요. 조절을 잘해야겠네요. 네. 아유. 장난치시라고 막 옆에서. 저것도 그러면 넣는 순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팔부터 넣고요. 예. 그다음 다리. 경기를 살리는 저 신토부리 양파 일 잘하지요? 아유 머리가 엄청 스티로폼이에요. 인형을 꼭 잡아야 돼요. 힘이 너무 세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아이고. 모델 이름이 뭐예요? 바우와우라고요. 어. 그러니까 강아지. 어. 좀 멍청한 강아지래요. 저기 인형 속에 똥똥하다 보이는데요. 한번 거기 보세요. 새참을 먹고서 제가 돌려갖고 인형 더미 속에서 숨어서 자고 있어. 어. 나와봐. 저 아줌마가 처음부터 예. 저를 굉장히 혼내시고. 손이 이렇게 하면 들어가야겠다. 이거 불량이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불량이야. 이거 못 써. 왜 양파 머리를 물 안 들인 거야? 저요? 아. 왜요? 파란 머리, 파란 머리도 어디 들이나요? 아, 안 들이마? 안 들이죠. 양파인데. 신터불인데. 아, 저 손으로 하는 것도 있네. 네. 아, 아주 잘했어. 수공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마무리 작업을 꿰매주는 하루 1200개의 인형들 소울질로 마무리를 하면 힘겨운 긴 잠에서 깨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바느질 자국을 없애는 거예요. 아, 네. 조심히 먹어. 어, 언니 빨리 먹어. 너무 피곤해. 어, 내 빨리. 너무 피곤해. 이 싫은가 보다. 알았어, 알았어. 잘할게요. 사랑과 정성으로 완성된 인형 드디어 시집 보낼 시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아니 더 담아야지. 그래서 못 담아요. 다 담아. 이러자. 아, 팔아.
어디 뭐 팔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다 만든 인형은 예. 이제 길바닥에서 늘어놓고 팔러 가는. 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들지를 못했어요. 또 넘어지냐? 저 못하겠어. 알았어요? 나와봐요. 안 돼요. 혼자 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네. 어깨 위를 딱 올려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철학강사다. 두 팔을 쫙. 언니 났나요? 박수! 길에서 예 굉장히 큰 길이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한다. 내 진김에 힘쓰기 한 판의 세상 밖으로. 네. 구경하는 사람만 말하지 사는 사람은 없었나 봐요. 나 학생들이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이거 봐봐. 이거 소리 남방 소리들아. 예. 그렇지. 개. 아이 팔에서 고맙다. 그래 그래. 아이고 잘 가라. 아이고 이뻐라. 오늘 하루 오늘의 체험이 양파에게 신세란 활력이 돼서 상큼한 모습 오래도록 보여주길 바란다. 나와서도 좀 고생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진짜 오늘 수고 많이 했어. 아니 정말로 여기 딱 와서 앉아서만 하시니까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녹초가 그래도 열심히 지금 아이고 어머 진짜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까지 혼자 일해가지고 돈 번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었죠? 네.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걸로. 네. 처음 일해봤겠네. 네. 돈 받아본 것도. 네. 그렇죠? 본인이 돈을 딱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어른분들 그러지 않 어디 땅 파봐라 500원 나오나 그 숫자다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예. 정말 너무 너무 힘들게 일했는데. 정말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예. 솔직히 말하면 이거밖에 안 주나 솔직히 그랬는데 예. 너무너무 그 땀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고요. 네. 정말 돈 벌기 참 힘들다. 그런 생각했어요. 예. 예. 정말 똑똑하네. 그렇죠. 그렇죠. 땅 팔아 저 500원 나오나. 근데 우리 때는 그렇죠. 땅 파봐라 10원 나오나. 그런 말 뭘. 단위가 커졌어. 단위가. 요새는 500원 단위인가 봐. 그러니까 유인철 씨 시대는 네. 땅 파봐라 10원 나오나. 그럼. 저 때만 해도 땅 파봐라 100원 나오나. 요즘은 이제 500원. 우리 조영남 씨 시대는 땅 파봐라 1원 나오나. 근데 그거 재밌어요. 예. 상당히 기계화가 됐는데 그 누르는 게 대리미 같은 걸로 꾹 누르면 예. 그 본이 그 그려졌던 게 잘리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열선으로 그러니까 그 천을 지지는 거예요. 네. 지져서 잘리는 거예요. 예, 잘려가지고 자동으로. 엉덩이 부분, 팔 부분, 네, 팔 부분, 네. 얼굴 부분 따로따로 인형 하나에 20개. 20개. 20개 그 천 조각이 모여서 그렇죠. 하나의 예. 인형을 만든 하나, 둘, 뭐 코, 네,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첨부해서 20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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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인형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냥 만들어진 것만 항상 갖고 이렇게 사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직접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잖아요. 네. 무생, 그러니까 생물체가 아니지만 예. 어떤 솜을 넣고 눈도 달고 뭐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그런 무생물체지만 뭐 그런, 네,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창조. 좋았어요. 예, 확실히 학생이에요. 학생. 생물을 그 생물은 아니지만 그 무생물을 생물화시키는 것 같은 확실히 학생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학생만 아니었으면 내가 양파 씨가 결혼하면 다 그렇게 생물을 창조할 수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서 예. 못 알아들을까 봐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군기를 잡았던 분도 결코 일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네. 그게 양파 씨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 올 때부터 네. 그분이 계속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괜히 저를 이뻐하시는데 네. 괜히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예. 그분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고 굉장히 좋았어요. 다들 정말 프로 정신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예. 난 참 양파가 귀엽고 늘 보면서 아 참 좋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좋네. 아 그런 소문을 들으셨어요? 네. 공부도 1등이래. 1등 한다면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 보성 씨는 공부 공부 몇 등이 나오셨어요? 아이고 공부 저 뭐 못했죠. 아 우리 양파 씨가 보니까 뭐 힘이 세던데 뭐 네. 인형 보따리 들 때 힘들지 네. 않았어요? 그게 보기보다 인형 같으면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손 뭉치니까. 네. 근데 너무 무거워요. 그게. 그래서 저 혼자 못 들고 막 다 옮겨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 팔로 나갈 때는 아예 다른 분들이 들어가지고 옮겨주시고 네. 굉장히 무거웠어요. 아유. 선생님이 그러는데 양파 씨가 예. 엄마 아버지가 그러는데 키가 다 자란 거래요? 아니면 계속 자라고 있대요? 제 생각인데요. 네. 다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짐이 양파 씨보다 컸어요. 그래요. 원체 물건이 컸어요. 그렇죠? 쌓아놓은 게. 네. 그 비닐이 저가 다 들어갈 정도로 커가지고 네. 제가 더 조그맣게 보였나 봐요. 아 정말 공장에서도 일하시고 네. 인형 만드셔가지고 또 바깥에 나가서 파시기까지 했는데 네. 아까 돈을 받았을 때는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었나 본데 예. 얼마 벌으셨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제가 한 일에 비해서는 많이 받은 건데요. 네. 3만 5천 원입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띄워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양파 지금 최고의 가수 양파 양이 인형을 만들고 보러 온 돈을 저희 사랑해. 예,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기는 KBS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유인촌 씨 또 방은지 씨가 어인 일로 부부도 아닌데 같이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요새는 뭐 부부보다 더 가깝게. 예. 저희가 관계 경마장이잖아요. 네. 앞말과 순말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아, 앞말 순말이라는 그 어휘가 네. 사람들이 웃었는데 그게 저 연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시죠? 네. 아, 두 분이 네. 같이 연극하세요? 출연하게 되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순말로 나오고 예. 우리 박은진 씨가 앞말로 나옵니다. 연극에서요? 연극에서요? 네. 그 말끼리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첫사랑이죠. 그러니까 윤천 선배님이 하시는 그 말에 첫사랑 앞말이라고. 아, 말끼리도 사랑을 하는군요. 아, 그럼요. 아니 말은 감정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발정 나면 난리 나죠. 자, 그리하여 네. 경마장을 가서 일을 하는 곳으로 선택받았다. 네. 네. 자,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천 경마장. 우리 말때 들이라 함성과 함께 지나라 순식간에 지나가. 아, 연극 배우 친구들이에요? 네, 저희 같이 공연하는 공연 장면에 한 응원해준다고 왔어요. 예. 쪼란 말이었어요 지금? 일 잘 되겠지? 잘할 수 있지. 화창한 보름 날 배우 유인촌 방은진이 마구 간지기로 나섰다. 말일 하시는 분들이 부족을 해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오고 있었는데 네. 이번 차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그 네. 박은진 씨도 네. 앞으로 우리가 그 말리를 하는데 여자분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시범, 시범. 아, 관리사로 네.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죠. 네. 오늘 잘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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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관문 곱비를 당겨라. 어? 어잉? 헌데 이것이 신참이라고 낯가림을 하네? 아, 이 불을 미쳐서 이러구나. 말이 놀란 것 같아요. 라이트 때문에 그랬어, 조명 때문에. 저희는 앞에 사람들이 많고 카메라를 비치니까 나오질 않아요. 예. 어, 놀랬어요, 저때. 그래서 마구간을 치워야 되는 거거든. 말 떠난 집더미에 배설물만 산더미. 본격적인 분뇨와 한판 승부. 아이고, 얘 똥 많이 쌌네. 미치겠다. 이걸 뭐 매일 치워주는 거예요? 예, 매일 치워. 예, 거의 매일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갔을 때가 토요일, 일요일이 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 3일 동안 네. 쌓인 거였어요. 일거리가 엄청 많아. 아, 이제 식초처럼 냄새 나는구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저게요. 뭔 썩는 냄새요? 식초 냄새. 100개가 넘는 승마장 마구간 세 단장 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싹 쓸어낸다. 아, 냄새가 좀 시끄러운 건가 봐요. 예, 예. 아이고, 오늘 어, 어떻게 우리 여주인공 오늘 말똥 치우다가 작살나는 거 아닌가 오늘. 아니 얘들은 뭘 먹고 쌌길래 이렇게 무거운 거야? 저게 계속 눌려갖고요. 아~ 아주 겹겹이 쌓여서. 예. 그렇죠. 거의 이제 양탄자 걷어내는 거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수분이 있을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기선 뭐니 뭐니 해도 말이 상전, 일꾼은 영락 없는 머슴팔자. 정말 그러네요. 말을 위해서 저렇게 다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제가 저때 그 이만 무슨 말인지 참 영광이다 영광이야 지금. 호흡 맞춰 마무리. 냄새가 뭐 심각하겠네. 네. 네 냄새가. 형도 맞대면 낫다. 아 역시. 낫긴. 저것도 흘렸다고 굉장히 혼났어요. 잘. 네. 네. 어떻게 하라고요? 방 하나 치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잘맞지 깨끗이 해라 말이야. 아이 정도면 잘하네. 제가 그냥 지금 가서 들어가고 있을게. 아 또. 모은 만똥은 걸음으로 쓴다. 술에 가득 싣고 마분장으로. 아 예, 매일 같이 가져간대요. 이게 버리러 가는 거지 뭐. 어 이게 훨씬 가벼운데 저보다. 아! 조심해. 마구간 세 단장 2단계 치웠으니 깔아준다. 보송보송 썩지 않은 건초만 골라서 담아라. 지푸레기예요? 아, 네. 건초. 건초? 네. 건초? 하나 더요. 그래서 말이 저걸로 덮고 자기도 하고 어허. 또 먹기도 하고 예. 또 이제 그 외에다 뭐 이렇게 변도 보고 산산이 부서지는 아. 흙먼지와 싸움 소리. 그래서 상한 거를 갖다 깔면 배앓이를 한대요. 정말 지독하네. 배소변에 새참까지 해결되는 3중 고온 건초 이불. 강은진, 이 몸 가루가 될지언정 말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함께. 먼지 나니까. 네, 먼지가 네, 지독합니다. 숨 막히는 일당 전선 못 참겠다. 깨고리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저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다. 아, 이거 먼지. 아. 아니, 빨리 비켜야 굽니다. 예. 유인촌 씨의 저런 모습을 화면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어색하지가 않아요. 선배님 여기서 선배님과 저와 합방을 해볼까요? 저희 안마. 무슨 말이 한 덕분이야 이게. 이게 다. 자 신방을 채웁시다. 자 신방을 채웁시다. 괜찮은데 이거. 네. 방 깨끗이 청소해줬으니까. 저게 그렇게 얇게 눌릴 정도로 아주 예. 고마워요. 난 저게 무릎 정도까지 깔아주거든요. 아침부터 삽질이더니 또다시 삽질. 발자국 패인 모래땅은 말에 부상을 부른다. 승마 훈련장 굴곡 하나 없이 평평하게 고르기. 어, 벌써 많이 왔네. 왜 이런 색깔이 안 나오는 거야? 많이 왔어.
박은진이는 팍팍 잘 나가는데 유인촌이 옛날 같지 않네. 야. 네? 아,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말이 계속 돌다 보면 가운데가 파지잖아요. 아~ 그래서 그 파진 부분을 매일 메꿔야 된다. 예. 아니 그 웃음이 나오는 걸 보니 덜 힘든가 보고. 어리야. 이거야말로 단순 노동이고 안정만. 그런 단순 노동을 계속하는 게 더 힘들 거예요. 빨리 가, 빨리 가. 저 기계가 안 되냐고 그랬더니 네. 저긴 너무 좁아서 기계가 안 된다. 아하. 하여다 호피크림 안말 등장! 이게 경기장이에요? 정말? 아니, 저기 연습장이. 연습장. 연습장. 아, 어디 가요? 일하라고! 정말 말이... 한 달에 한 번 신발 바꿔 신는 그날이 오늘. 헌 신발 빼내는 일부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이고 이거 안 빠네. 조금씩 내려가면서. 미안하다. 에휴 초보자가 와서. 혼자 빼는 거죠 지금? 네. 모난 발톱이 정 맞는다. 한 달을 자란 8mm 발톱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싹둑. 제 발톱 잘라주는 네. 거예요? 깔고 앉아. 발톱 다듬기에 신참이 나섰다. 다리 무릎을 이렇게 들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앞말이구만. 발목 꽉 붙들고 온몸으로 쓱쓱 싹싹. 부드럽게 갈아주네요. 다칠까봐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정말 기술자가 해야죠. 안 그러면 말이 변들어요. 시원하냐? 아이고 힘들어. 1200도 고열로 모양을 낸 편자 네 발에 딱 맞게 신겨주세요. 아야야야야야야. 말은 저렇게 해도 안 아픈가 봐요. 예, 저기는 안 아픈데요. 그게 왜 손톱이라. 예. 신경이 없대요. 손톱이 없는 거, 손톱이요. 예. 근데 굉장히 징그러워요. 실제 저렇게 막 타니까. 예. 야. 뭐 살아있는 게 타니까 냄새 참 대단하네. 아이고야. 근데 다행인 게 말은 아픔을 모른다니까. 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엄마. 저게 조금만 잘못하면 잘 맞춘 신발 단단히 고정시켜라. 저렇게 해가지고 못으로 박아주네요. 네. 아야, 여 은진 씨 아주 독하네. 저 방언진 씨야. 드디어 새 신을 신고 걸어보자. 반짝반짝. 시원하게 목욕 좀 하자. 자, 가자. 승마 훈련 끝나는 시간. 속속 땀으로 젖은 말 입장. 뭐나 이게. 이렇게 갖고 요걸 일로. 어머, 너 참 희한하게 생겼다. 누가요? 저 말이에요. 이쪽이 돌리고. 저 쪼랑말. 쪼랑말이 아니에요. 원래 종자가 저런 말이에요. 다 컸어요. 귀엽게 생겼네요. 깨끗한 말로 거듭나기 위해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목욕 재개에 들어간다. 시원하겠다. 아니 이 아저씨, 이 아가씨가 어디를 자꾸 맨지는 거야?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저렇게요. 낯선 사람이 해주니까 그런가 봐요. 좋았던 모양이죠. 뭐. 내가 우리 애 어렸을 때 밑다 따주고 온 처음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물총 발사! 하지마! 말 목욕시키려니까 나를 목욕시키냐? 아, 금방 깨끗해져요. 왜 저렇게 물로만 청소해주나봐요. 말끔하게 단장 끝! 가끔씩 비누질 때 하죠. 왜 그래. 얼굴은 이제 또 따로 닦아줘야 오라, 돼요. 오라. 오, 그렇지. 유인초 씨 말을 잘하시네요. 알기도 참.
배우 유인천, 방은진. 오늘의 체험으로 더욱 깊어진 연기 세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 말똥도 치우고 또 말 그 꼭 장제도 네. 하시고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작습니다만은 네. 이 좋은 일에 뭐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갖는 거 아니니까요. 갖고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독특한 체험하셨네요. 근데 승마장에서는 이 말팔자가 삼팔자네요, 그야말로. 그렇겠죠. 예, 말이 굉장히 겁이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조심하라 그러고 뒤로는 다니지 말라 그러잖아요. 뒷발치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일하시다가. 아까 그 장제할 때요. 예. 그 왼발인가가 그 못이 좀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경을 건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도 아픈 거죠. 아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뒷발을 차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그 한 발을 할 때마다 꼭 다른 발을 잡고 있어야지 이 안 찬다고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은진 씨가 밑에 들어가서 그 다리를 잡으니까 네. 얘가 마음이 좋았는지 말 몸무게 한 3-400kg 나가는데 이 등에 기대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들고만 있는데도 허리가 끊어진다고. 근데 그 말은요, 저기 이렇게 벌판에 있는 야생마는 그런 편자인가요? 그걸 안 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 있는 말은 꼭 그 편자를 껴야 돼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타고 예. 또 이렇게 들판은 그렇게 뭐 딱딱한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딱딱한데 야생마는 가기 싫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또 뛰다가 뛰기 싫으면 안 뛰면 그만이고. 근데 이렇게 승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들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네. 아스팔트 길도 가고 그래서 그 편자를 안 끼면은 이 발이 다 버리죠. 말 분뇨 냄새는 어땠어요? 그 타는 냄새는 좀 그랬다 하더라도 식초 냄새라고 그랬는데 식초 냄새면은 그렇게 거역스럽진 않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쩔인 냄새니까 예. 뭐 비슷하죠. 뭐 되게 어떤 분뇨든지 이런 네. 때는 어떻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그 삽이라는 걸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처음에는 삽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쪽은 누르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몽둥이 잡듯이 이렇게 잡아요. 갖고 하니까 힘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계속 그 마구간 치는 것도 그렇고 그 연습장 치는 것도 그렇고 계속 그 뭐야 삽질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이 말이 네. 정말 이 말만 이거 어떻게 톡 이렇게 네. 걷는 것 같아요. 그걸 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 연습이 됐어요? 네. 좋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어느 말의 이야기라고 글쎄 말이야. 네. 네. 홀스토메로라는 연극을 하는데 이제 경마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말 움직이는 거, 예. 이제 말이 뭐 뛰는 거 이런 거를 네. 이제 많이 관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말 같이 보일까. 아하. 그래서 그 동작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은진 씨도 꼭 말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네. 생겼나 봐요. 예.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실 씨 해보실래요? 예. 예, 이걸 어떻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왜 걸을 때 예. 이렇게 해서 땅을 짚고 그다음에 차고 걷거든요. 이렇게 예. 땅을 파듯이. 그래서 두 팔로 이렇게 해갖고 예. 이제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 이경실 씨. 근데 이제 말이 무게가 많기 때문에 네. 그 무게감을 땅을 짚으면서 이렇게 탁 짚고 이게 이 무게감이 있어야 돼 이게.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관절이. 소리는 비슷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네. 저는 한 달을 연습해도 잘 안 됐어요. 네. 제가 말띠거든요. 앞말 소리 잘 냅니다. 방은진 씨 한 번만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걸으면서 소리 한번 내보세요. 톤이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앞으로 아까. 인간으로 캐스팅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아 정말 연극을 위해서 또 말을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일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열심히 일하셨는데 얼마씩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네. 1인당 5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럼 10만 원이요? 네, 띄워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인천 씨와 방은진 씨가 경마장
말을 다스리고 보러온 너를 제 사랑의 목마음에 너로 올라가십니다. 네, 뛰어올려 보내주세요. 삶의 현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화끈한 액션 연기를 펼쳐주시는 우리 영화배우 김보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말 부부로는 캐스팅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말같이 안 생겨서. 그럼 뭐에 비유하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돼지 부부. 조영남 씨는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기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서 나는 네. 제 얘기했어요. 김보성 씨는 예. 예. 얼마 전에 영화 끝나셨다고요? 예, 영화 파트너라고요. 네. 예, 최재성 선배님하고 액션 영화입니다. 예. 시원한 액션 영화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아,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아, 저는 저 마포구의 저기 하수도 안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 장마철 하수구 범람을 대비해서. 그 안에 쌓인 흙하고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왔습니다. 네. 밤새도록 치워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스태프들이. 알겠습니다. 예. 마포구 하수도를 다녀왔습니다. 마포구 하수도를 가보겠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 앉아 액션 배우 김보성에게 야간 하수도 청소 명령이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아니, 그나저나 이 굉장히 힘든 현장인데. 아, 뭐 최선을 다해야죠. 네? 최선을 다해야죠. 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열심히 하시면은 예, 예. 이 땅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아, 저 어때요? 멋있어요? 냄새 많이 나는데 이거. 네? 냄새 엄청 나죠. 와 이거 냄새가 입구에서부터 많이 났어요. 낭미 작업 개봉박도 지하 8m 하수도 동굴 속으로. 오, 8m나 밑으로 내려가요? 네. 그리고 나서 또 500m를 또 들어갑니다. 첫 작업지는 입구부터 오. 500m. 악취와 이야. 어두움을 헤치며 하수도 행진이 시작된다. 찰랑찰랑거리는 구정물 덕에 일꾼 속도 울렁울렁. 아, 걸어가시면서 좀 분위기가 좀 음산하다는 거 못 느끼셨어요? 예, 저기 저 완전히 저 이게 조명이 없으면은 네. 완전 깜깜해요. 어허. 완전 시커멓고. 예, 예. 저기 혼자 걸어가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어, 전문가들도 혼자서는 못 걸어간다 하더라고. 얼었어요 지금 보성 씨 얼었어. 하수구 꽉 막히면은 장마철 물 날리는 당연지사. 물과 함께 떠내려온 모래 흙 제거가 첫 임무다. 높이 1m, 폭 1m의 하수구는 기계 출입 불가, 모두 사람의 몫이다. 하. 기계가 못 들어가는군요. 예. 한번 들어가. 한번 들어가. 저 높이가 80cm밖에 안 돼요. 예. 아, 지금 저런 운반차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하수구까지 운반해 준다. 물 먹은 흙 삽질 몇 번에 눈앞이 핑핑. 아이고 별 보인다 별 보여. 형은 좋아해 형 못한다. 빨리 해봐. 저 흙이 젖어가지고 더 무거웠어요. 흙이 젖은 흙이라서 예. 이번엔 욕심이 과했나? 상다리 아니 마대다리 부러진다. 아니 저렇게 모래하고 흙이 저렇게 많이 쌓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 그 마음은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온 흙하고 또 이제 뭐 버리신 흙더라고요. 예.
그럼 저기 지금 흙이 쌓여 있는 저것도 원래는 물이 흘러야 되는 곳인가요? 네, 물이 이제 흘러내려야지 이제 그 하수도가 이제 하수도 물이 통하는 건데 지금 예. 쌓여 있으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걸 잡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출발. 아유 죽겠다. 어 눈이 점점 풀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50번째. 많이 찍었어요. 많이 했는데. 아, 아유. 오케이. 할까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쉬었다 하죠. 어? 어? 못 쉬어? 아, 죽겠다 진짜. 실제로 이 카메라에 들리지 않더라도 예. 많이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체험 설명장 시청자 여러분께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메라가 없어도 우리는 일을 한다. 어허, 네. 그런 거죠. 출발. 뭐 한두 끝도 없이 쌓여있네. 제발요. 그걸 다 치워야지 이제 물이 통과하니까. 아 허리 아파 죽겠다. 허리가 아파서 못 쓰죠. 허리가. 오케이. 물이 빠지고. 이상하다. 아까는 천천히. 온몸 바친 열정적인 작업 끝에 하수구 50m의 꽉 찬 속을 말끔하게 비워낸다. 낼 수 있어 이제? 정신인 거야? 괜찮고? 목소리에 힘이 점점 없어져요. 허리를 잘 피지도 못하나 봐요. 또다시 300m를 네, 걸어 상류 쪽으로. 계속 냄새는 나고. 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방독면을 써야 된대요. 네. 이게 뭐예요? 어? 오. 야, 이거. 어, 냄새가 더 지독하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가스,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스가 올라오네? 네, 가스 차고 이게. 어우, 냄새 진짜 차가니까. 경사가 심한 이곳엔 묵은 오물과 묵직묵직한 돌들이 만원사래. 어우, 네? 돌까지. 샤. 여기가 냄새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뿌옇게 저기 보이는 거 화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기 이 가스 때문에 이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아. 네.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카메라 맨들하고 참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샤. 네, 습기가 차서 저렇게 비치는 습기가, 거군요. 네. 네. 무슨 뭐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더러운 물과 함께 더럽혀진 양심들. 여기서 밥도 먹나? 아니 웬 숟가락? 이거 누가 숟가락? 별게 다 나오는군요. 밥 먹어. 저런 건 누가 일부러 버린 것 같아요. 미끌미끌 돌 위에 김보성 부상 사태. 넘어지셨어요. 네, 몇 번 넘어졌어요. 미끄러워요 밑에가. 정말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 같아요. 이거. 아야. 이거 피 맞나 이거? 아. 술에 가득 싣고 바깥 세상으로. 아, 잠깐만. 쥐가 먹는 거야, 쥐. 어? 쥐가 먹는 거라고요. 하수대 핀 콩나물 한 송이. 뭐 콩나물 쥐가 먹는 거야, 쥐. 오. 콩나물이 열렸어요? 예, 예. 쥐들이 먹는데요. 이게 쓰레기에 그 콩들 있지 않습니까? 콩. 콩이 거기서 이제 새싹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공기가 중요한 걸 몰랐었어요. 진짜 거기다 나오니까 이 신선한 공기가 정말 중요하다. 너무 진짜 살만한다. 뭐 진짜 이런 걸 느꼈어요. 진짜. 숨 쉬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화이팅! 아, 여기는 뭐? 이번엔 하수도 뻘이다. 악취로 악명 높은 오물 늪 속에 푹푹. 완전 늪이네요. 저기 냄새가 더 심해요. 여기도 똑같은 하수도. 예, 근데 이제 장소가 다른. 예,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저기 분뇨가 섞여가지고 냄새가 좀 더 심하죠. 세상에.
왕천은 그냥? 내가 쳐봤어. 왕천은 그냥? 그러니까 똥 오줌은 아닌데 이제 이게 섞인 거죠. 이제 섞인 거, 버린 거니까. 강력 흡입기 호스가 푹 썩은 오물을 쭉쭉 빨아들인다. 아, 내 발 돌리도! 안 나와. 발이 빠지셨어요. 아, 잘 바꿀래? 아, 장소를 지금 몇 군데를 저기도 이게 한 80cm밖에 안 돼요. 네? 저기도 80cm밖에 안 돼요. 높이가. 네, 80cm요? 70cm. 이럴 수가 없죠. 예. 세상에. 오늘은 일꾼 시궁창에 빠진 날. 또 빠지셨어요? 네? 또 빠지신 거예요? 네, 저 저기서 물 좀 먹었어요. 물 맛이 어때요? 지금 짭짤하더라고요. 강한 남자 김보성도 무릎을 꿇었다. 저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총 15톤이 넘는 퇴적물이 김포 매립지로 실려간다. 무게 150kg이 넘는 거대한 호수를 밖으로 보내면 길고 처절했던 하수도 작업도 끝이 날 것이다. 밤새 악취와 오물 속에 구슬땀 흘린 영화 배우 김보성. 이제 밝아온 아침 해가 어떤 영화보다도 그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리라. 아, 저기 한강 맞아요? 네, 저기 한강이요. 한강 가온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하늘이 마치고 밝아온 또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또다시 전진한다. 이야, 밤을 꼬박 쓰세요 일하셨어요. 아, 뭐 나름대로 뭐 죄송하다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뭐 무사히 끝냈습니다.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뭐 생각해 보니까 좀 오히려 존경스럽게까지 합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줘. 일단 해봐라. 이건 목욕비. 아, 목욕비까지요? 고맙습니다. 좋은 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일하러 가는 장소로 걸어갈 때, 거기가 지금 들어가서 땅에서 얼마쯤 거리에 밑으로 들어가는 데가 밑으로 한 8m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찾아서 500m를 500m 정도. 그리고 자유스럽게 쓰지 못하고. 그렇죠. 처음엔 쓸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쓰는 거죠. 근데 어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이 이렇게 몰린 데를 찾아가는 건가요? 그 쓰레기하고 흙이 이제 그 쌓여가지고 그 이제 하수도 관 안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각도가 좀 낮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좀 각도가 작거나 구부러지거나 한 그런 데서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죠. 그거를 치우는 거죠. 찾아가는 거군요. 예. 어땠어요? 저희 체험 설명회장에서 섭외가 가가지고 하수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각오는 했겠지만 냄새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 냄새가 좀 심했어요. 냄새가 심했고 뭐 그 일을 해보니까 참 그 일을 매일 하시는 분들을 참 저 존경스럽게까지 하다. 예. 그런 생각을 했죠. 어허. 여름철에는 뭐 이 방독면 안 쓰면은 못한대요. 봄, 여름철, 봄, 가을 뭐 이럴 때는 뭐 가능한데. 예. 정확히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녁 7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7시에 끝났습니다. 꼬박 12시간을 일을 하셨네요. 야, 괜찮네. 정말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도 많이 했죠. 아까 그 뭐 가스가 있어서 그 뿌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요. 굉장히 고생하셨겠어요. 같이 하신 분들. 그래, 같이 가신 스태프들도 고생 많이 하고요. 네. 마포에서 여의도로 나왔어요. 마포에서 들어가서 여의도로 나왔어요. 저 은지 씨, 우리가 설거지 한 물 같은 것이 목욕한 물 같은 것이 그걸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그니까 땅 밑에 다 그게 지금 저 그러니까 다 건져서 버려요. 무슨 뭐 거기 보면 뭐 숟가락 무슨 뭐 젓가락 뭐 동물 시체. 콩나물도 있던데요. 콩나물 이제 버리신 콩들 있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중에 콩이 있습니까? 콩이 있으면 콩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싹이 나는 거죠. 예. 아까 그 다쳤던데 예. 괜찮아요?
뭐 다 났어요. 뭐 조금씩 뭐 남았는데. 아 그럼 네. 그 정도야 뭐. 영화 찍다가도 많이 다쳐요. 그러면 뭐 다치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김보성 씨도 일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 카메라맨들이나 이 스태프들도 그곳에서 네. 촬영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었겠어요. 스태프들이 더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네. 카메라맨 분들은 진짜 이게 몇 한 더 무겁죠. 30kg이면요. 네. 거기다가 네. 네. 마지막 들어간 저 굴은 80c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엎드려서 아. 찍다가 네.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 체험 삶의 현장 3년 하면서 그렇게 장면이 멋있게 찍힌 인물은 없어요. 무슨 말이야, 막 정보성 씨. 소방이 미쳤어요. 기가 차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번 영화 촬영만 하시다가 이렇게 하수도 일을 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진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네.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예.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셨을 예. 것 같은데 그럼 꼬박 12시간을 일하시고 오셨는데요. 예예. 예. 그러면 수당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죄송합니다. 돈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그래.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오셨는데 돈 달라고. 많이 주셨어요. 예. 예. 저 7만 원 받았습니다. 예? 7만 원 받았습니다. 아, 7만 원. 7만 원.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일하는데 동참한 자, 마포구 하수도 청소하시는 동료들께도 신의 강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신 돈은 저희들이 연말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밤을 새워서 일하신 예. 정보성 씨와 그의 같이 일하신 분들에게 예. 고맙다는 인사를 새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녁 7시부터 아침 예. 7시까지 열심히 일하신 예. 우리 김보성 씨 너무너무 수고 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두 말부부. 예, 방은지 씨, 예. 유인준 씨 정말 수고 많이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양파도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인형. 양파 씨라고 할 수도 없고 양파 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요. 네, 예. 수고했어요. 예. 근데요, 저희 체험 삶의 현장이 너무나 방송이 좋다 보니까 가면을 쓴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농촌이나 어촌 부근에 나타나셔서 무슨 비디오를 사면은 체험 일꾼을 보내준다. 그리고 촬영 갈 테니까 뭘 어떻게 준비를 해다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는 체험 삶의 현장 팀이다. 예, 그래가지고 무슨 비디오 판매를 한다 그래요. 그럼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사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의심 나시면은 저희 이 체험 삶의 현장 팀에다가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체험 삶의 현장은 절대 그런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무슨 그런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바로 그냥 경찰서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잡아서 예. 청문회에 데려가겠습니다. 네. 저희 체험 일꾼들은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돈 받아서 오는 것뿐이지 저희들은 그런 판매나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고요. 네, 전화번호 나갔죠? 그리고 네. 주소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연락 많이 주세요. 네. 네. 오늘 체험 삶의 현장 여기서 막을 전부 내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